나 62야, 아니, 62. 신발, 아, 신발, 야, 이리 와.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야! 신발 벗고. 벗고 자수고 할 것도 없어. 야, 야, 형 딱 봐도 내가 아래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지나가.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지나가. 놀고 있다 놀고 있어. 놀고 있다 놀고 있어. 빠른 팔사면 경훈이는 팔사거든? 어? 아, 그럼 경훈이랑은 어떻게 돼? 아니 동생이지. 오, 아니, 경훈이가? 나는 한 명도 없어. 팔사가? 그 팔사 친구가. 그냥 친구가 없어? 깔끔하게. 친구도 없어, 재산도 없어. 아니 사람은 재산인데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최근에 결혼했을 때 부인은 있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하객분들이 왔어. 어디서 모였어? 아니 최근에 결혼했어. 지구 저기 우리 다른 지구에서. 지구 833에서. 근데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안 올 걸이라고 전부 다. 근데 그중에 서로 좀 그러니까 포화하니까 다 온 거야. 엄청난 친구야. 빚은 얼마 없는데. 어쨌든 다음 경환이 이수근 하고 넘어가고. 이수근 경환이가 소장훈이야. 제 닭 팔아가지고 돈 좀 있거든. 그래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추측이 너무. 정답! 주축이 너무 김영... 둥둥 떠드는 거 주축이 너무 김영... 둥둥 떠드는 거 뭐야 이거? 김영철 보는 건데? 왜? 잠깐만! 여러분들 주축이 너무 둥둥 떠드는 거 야 이거 둥둥 떠드는 거야 이거 엉발란스 해봐 엉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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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합쳐 둥둥 둥둥 떠드는 거 같잖아 이거 한번 추측이 모르겠어. 아 근데 희철일 수도 있어. 얼굴이 잘 생겨서 희철일 수도 있지. 약간 이수근이야.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서반장이야 서반장. 맞아. 요즘 네. 요즘 더 다 따로 다 서재벌이라 부르더라고. 서재. 맞아. 서재. 너희들이 못 맞출 것 같아서 공개할게. 아, 힌트를 안 달려니까 맞췄나 보네. 서장훈. 나는 바로 지구 833의 반장이야. 맞잖아. 내 추측이 맞잖아. 반토막 장훈이야. 반토막 장훈으로 833에서 어마어마하게. 서장훈은 건물주, 나는 작주. 서장훈은 건물주, 나는 작주. 즉석이 아니면 미리 떼겠어 준비했어. 3일 전부터. 자, 서장훈은 농구 난 작구. 서장훈은 농구 난 작구. 뭐 여러 가지 농구에 어깨 작주만 써 있어도 괜찮아. 그럼 뒤에서 보여줄게. 네 진짜 대단하다. 허경환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행을 자기 뭐 유행을 했든 안 했든 아무거나 장치 한 100개 던져서 100개. 얘는 그냥 지 유행을 여기 검증받으러 오는 거야. 한번 둥둥 해보고 괜찮으면 또 딴 데 가서 계속 하는 거야. 오늘 건진 거 뭐야? 제일 대표적인 건 뭐야? 요즘 밀고 있는 아 요즘 저기 나는 사실 근데 또 나와? 내가 또 나와? 진짜 내 상황이 정말 엄발란 사는데 아니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고민했대. 저번에 왔을 때 엄발란 어? 터져가지고 이 개그 자체가 엄발란 초등학생들이 나보고 막 엄발란 사 거짓말 하지마 진짜 엄발란 사 너무 둥둥 떠다니는 얘기 아니야? 자 나는 뭐 이 정도 너무 된 것 같아 됐어요 형 되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저 옆에 시원하게 다 기대된다 영진이 형 감사합니다 오 기가 막히게 빵빵 터진다 나 누구게? 아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미안한데 지금 네 명 남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뭐 대충 얘기가 되겠는데 이수근이 없어. 아니 나는 이수근 성은 아니야. 응과 안 응과. 나는 성규랑 마치 좀 내가. 내가? 내가 수근이라고? 내 네 나이 때 내가 너처럼 좀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아 네, 그래? 아니 은광이도 은광이일 수도 있어 그렇지, 수근이가. 은광이지. 낭낭 재간둥이니까. 낭낭 귀엽고. 낭낭 왜 나부터 묶음으로 가는 거야? 왜 응답 아니야? 왜 나부터 번들로 가는 거야? 너 쭉 공개해 이제 쭉. 아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뭐 누나가 아닌 사람한테도 아무한테나 다 누나라고. 끼가 이렇게 플러팅. 아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얼굴 쓸데없이 막 들이대고 그런 거 같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 트와이스 지효랑 리사 있거든? 동갑 아니야? 블랙핑 동갑이야. 근데 나는 누나라고
연습생 때부터 불러가지고 왜? 그때는 왜? 내가 키가 너무 작았어. 어? 완전 이렇게 봐야 되는 딘딘만 했구나 그때는. 딘딘만 했구나 그때는. 미안한데 너 나 잘못 짚고 넘어간다. 이쪽에선 작은 키 아니다. 야, 어쨌든 그래서 막 딘보다 뭔가 모르겠어요. 아이 그때는 뭔가 누나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작은 키 그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그럼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 리사랑 동갑이야? 동갑이야. 그러니까 키가 크면 누나라고 했구나 나보다 그냥 그지. 옛날은 그랬지. 그때 그러면 소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소근이를 다 놀아라 해야지. 일단 랄랄이랑 다 누나가 되는 거지. 그래 누나라고 불러. 나쁘진 않아 나는. 랄랄이 더 커 보인다. 그렇지 크지. 랄랄이. 랄랄이 키가 어떻게 되는데? 68. 98? 진짜 크다. 68. 야 지금 들었어? 하지 말아요. 야 딘딘 이러고 있다가 랄랄이 68이니까. 아니야. 랄랄이 키가 어떻게 되는데? 68. 98? 진짜 크다. 98? 98? 진짜 크다. 98? 아니야. 아, 얼마야? 어? 얼마야? 아, 동갑 정도 돼. 아니, 너 68 안 돼. 어. 60대에서는. 뭐야, 나 누나야? 아니, 최근에 수근이가 키가 좀 컸어. 그래, 아니, 최근에 왜 커? 딘딘이 수근이보다 커? 아, 크지. 야, 이씨. 아, 너 괜찮겠어? 괜찮겠어? 나는 상관없지, 이럴 게 없는데. 야, 제발, 성우자 잡아서. 신발 잡아서. 가마 어디에 있는지 보고 온나. 그래, 나 62야, 62. 신발, 야, 일로 와. 신발 벗고 제발. 신발 벗고. 가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나가는 거 있잖아. 아, 일단은 쑥 지나가봐. 야, 신발 벗고 지나가봐. 네, 나 신발 신었어. 아, 신발 벗고. 용서 나고. 아, 신발 벗고. 용서 나고. 용서 나고. 등대봐. 들어와! 야, 들어와! 아, 잠깐만! 앉아봐! 야, 뱀뱀! 이 수가 있어! 뱀뱀 신발 왜? 형 이거 하면 화낼 거야. 빼봐! 뱀아! 뭔데? 아니, 나 이거... 예이! 이러서 진짜 서가이! 아니, 나 이거... 예이! 이러서 진짜 서가이! 이 수치료스러운 녀석아! 아, 이거... 아니, 나 이거... 예이! 이러서 진짜 서가이! 이 수치료스러운 녀석아! 아, 이거... 나 원래 이거 없으면 못 걸어! 아, 진짜? 어. 아, 평발이에요? 어, 평발이에요. 야, 근데 내가 보니까... 야, 평발이에요! 지나가는데 똑같은데? 아니야. 내가... 아예 똑같아! 딘디야, 딴 건 괜찮아. 68이라고는 하지 마. 나 73이야. 왜냐면 어? 73이야? 왜? 아예 그렇게 얘기해 그래. 랄랄보다 크다, 뭐.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이게 살이 빠지잖아. 형제는 아까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거야? 나 요새 살이 엄청 쪘어. 형제는 피크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162인데 66kg 나가고 있어, 지금. 162 확실해? 확실해. 수근아, 형제가 방금 확인한 162래. 그럼 수근이 형보다 2cm 큰 건데? 아, 수근이가 몇이야, 혹시? 수근이 160. 너 나보다 작아. 어? 병재야.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병재 너 그러고 너 딱 보니까 병만이만 하네. 병만이 형은 몇이야? 어? 병만이 57. 57이야. 병재야. 넌 언제부터 결심한 거 안 크기로? 내가 너 이때 야, 너 나와봐. 야, 나는 너 나 깜짝 놀라. 야, 신발 벗을래? 수근이가 신발 벗고 수근아. 신발 벗고 하자. 벗어, 벗어. 이걸 장가에 봐야 되니까 장훈아 네가 봐줘. 이쪽 세계에서는 이수근이 서장훈이야. 그럼 뭐야? 야, 깜짝 놀랐다. 야, 헐 깜짝 놀랐다. 야, 야, 발바닥이 부동산이 벗고 자수고 할 것 같았어. 야, 뭐야? 핸디캡 정도는 적용해줘야지. 수근이 형 키크다. 아, 수근아. 야, 수근이. 왜? 막상 막상? 형 막상 막상다. 아니야, 기사님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 수근이 형 커. 야, 나는 60이다. 너 60 안 돼. 나 62야. 어? 그럼 수근이 63이야. 60, 내가 63이라고요? 어, 얘가 62며. 아, 형 딱 봐도 내가 아래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랬다 TV 쪽에서 욕심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좋아. 내한테 되게 안 좋아. 왜 괜찮아? 얼굴은 커. 야 이게 양말까지 벗을 일이니? 이겼어. 야, 이겼어. 괜찮아. 나도 이겼네. 근데 너 걸을 때 왜 뒤꿈치 들고 걸어? 이게 습관이야.
그때보다 지금 10kg 이상 빠졌어. 와, 와. 아, 승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와, 뒤꿈치를 넌 언제부터 결심한 거야, 안 크기로? 수근이가 이쪽 계통에선 지금 전승이야. 꽃자웅이라고. 야오밍이야. 자, 이게 뭐 바로 장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점, 왜냐면은 병재의 장, 이게 장점이야, 병재야, 근데? 웃음 참기. 나는 좀 약간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편이어서 너 지금부터 1년 동안 웃지 마 그러면 1년 동안도 안 웃을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야 진짜 웃게 안 웃고 살아. 진짜 무서운 애구나. 영철아 그냥 영철이가 제일 힘들어요. 3초 만에 끝내 영철아. 안 웃으면 까만은 누구였어. 덩덩덩덩덩덩덩 아야. 와 진짜 이건 우리 한 5살 때부터 오던 것 같은데. 그때쯤이었을 거야. 너 미치아 가동 때 보였을 거야. 진짜 웃긴데 근데. 병재가 개인기 그런 걸로 웃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불발 상황이 생겨야 웃는 거지. 나는 굳이 조금 웃는 거는 약간 좀 귀여운 거 보거나 그러면 조금 웃는 거 같아. 호동이 형이네. 미소라고 해야 되나. 호동이 형이네. 형은 웃길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걸로 우리나라에서 3등 아이들거든. 진짜로. 됐고 그냥 웃어라. 이건 진짜야 이거. 웃으라고. 올리라고. 가자. 누르소. 좀 더 가. 누르소. 단점이야 그거. 야 너 선택형 장점 아니야? 맞아. 잘못 싸워. 안 웃어. 잘못 싸워. 안 웃어. 야 세트까지 흔들릴 정도로 웃네. 웃긴 표정 짓고 들어간다. 아 지금 병재 빵터. 병재 지금 진짜 웃겨서 웃지. 지금 이렇게 웃기세요. 자 우리 인호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NNC. 아, NNC는 진짜? 아, 쉽지 않을 텐데. 행시로 우리 승훈이가 굉장히 행시. 아, 내가 위너 행시 대표인데 여기에도 행시 대표가 있고 병재도 워낙에 삼행시로 유명하잖아. 그럼. 그래가지고 한번 배틀을 한번 겨뤄보면 어떨까? 야, 이거 많이 놀래서 어려운데. 은행시 진짜 힘든데. 병재랑 한번 같이 해볼게. 나? 서로 병재도 서로 자기 이름을 해야 돼. 일단 그럼 너부터. 그럼 승훈이부터 해봐. 그럼 우리가 주제를 줄게. 뭘로 줄 것 같아?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대답없이. 강호동? 강. 2루 했는데 4루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 강자들만 살아남는 예능계에서.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호동이가 20년 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동!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지. 오!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지. 오! 오! 동생이를 안 해? 야! 진짜 잘한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데. 야, 내용도 있어. 자, 다음. 내용 반전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있네. 그리고 풍자도 있어. 역시 잘. 풍자. 그래 사실 호동이 형이 잘된 게 호동이 형 때문이 아니거든. 호동이 기분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나랑 그런 거 나 병재만 봐. 계속 웃어라고 계속 웃어. 나 너만 보고 있다. 계속 웃으라. 자 이제 병재 한번 보여. 나 내가 해야 돼? 뭘로 해? 병재는 그러면 양현석 대표님으로 하자. 양현석. 그래. 양현석. 양현석. 지금 너 약간 강호동 생각하고 있었지. 강호동 생각. 양현석. 양현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양현석. 양현석. 야, 오케이 오케이. 양현석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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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양. 양아치야. 양아치야. 아무리 네가 블랙 코미디어도 너네 회사 대표님인데 그래도 특정하지 않았어. 뒤를 보는데 너네 회사 대표님인데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자. 내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웃겼던 일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소리를 내면서 박장대소 하듯이 웃겼던 사건이야? 약간 뭐랄까 약간 어이없었구나. 정답! 이런 웃음. 학교 캠퍼스 안에 머리 조심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다 서서 지나다녔어. 굉장히 비슷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것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막 다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진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스스로 웃겼던 적은 있었어. 경제야 K본부에 그 연결되는 다리에 머리 조심이라고 써있는데 있어. 구름다리. 이렇게 곧 지나가도 뭐 머리 조심해! 이래서 예?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거기가 보통 1.7m, 1.6m거든 그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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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그러니까. 적은 있었지만 정답은 아니야. 뭔지 알지. 거기를 허리를 접어서 갔다.
폴더폰처럼. 우리나 친구들도 좀 전화를 맞춰줘. 대학교 때 키가 한 2cm 정도가 더 자랐어. 그래서 가까스로 160을 넘기게 됐어. 그게 웃겼다고? 아니, 웃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아니야. 훨씬 나왔다고 그랬잖아. 병재 일단 정답은 아니고 나는 키가 지금 중학생 때 키야. 대학생 때도 더 자라지 않았어. 병재 과거가 더 노안이지 않아서 사진 봤는데? 약간 그랬지. 어?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았어. 내가 사실 수염 때문에 조금 더 노안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염이 없었었어.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MT를 갔을 때 MT 때 술 게임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게 큰 사건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과 성격이 비슷했어. 내 성격이라는 얘기. 정답! 그 당시만 해도 왕게임이 유행을 해가지고 왕게임을 한 거야. 근데 누가 네가 걸렸어. 다른 여학생하고. 뭐 1번, 3번 뽀뽀해. 근데 네가 수줍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용기 있게 아 뭐 게임인데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울면서 도망갔어. 내가? 아니야. 조금 아까웠어. 1번, 3번 키스해서 했는데 사실 넌 6번이었어. 거짓말하고. 아니야, 완전 달라. 날라갔어? 완전 달라. 뭐야. 남들한테는 좀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스스로 좀 약간 우픈 그런 사람이야. 술게임 하는데 병지 안 껴줬어.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틀려가지고. 승훈이부터. 아이엠 그라운드랬어. 근데 승훈 넷, 진우 둘 하는데 병재 얘기는 계속 안 나와. 정답이야! 와, 야, 어떻게 됐어? 무려 아이엠 그라운드 혹은 뭐 이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였는데 무려 내 기억으로는 30분 동안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 다들 술에 만취해 있는데 나만 말똥말똥한 상태로 MT를 즐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 너의 노래를 부른 거야? 나 언제 부르지? 나 언제 부르지? 이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리지 않아서 그냥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 건강이 좋아져서 박수 많이 쳐. 그래, 박수 많이 쳐. 건강 좋아지지. 그래도 건강은 챙겼네. 근데 진짜가 비쌌을 텐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방송을 할 때도 아니고 그냥 좀 되게 정말 너무 친구 단 한 명도 없는 너무 소심한 상태여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저 왜 친구를 안 사귄 거야? 뭐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사교성 있게 못 다가간 것도 있지만은 자의반 타의반이랄까 그 누구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고 약간 요새 뭐 아웃사이더라고 하지? 그런 생활을 했었고 아싸 생활을 좀 많이 했었지. 낯가림 심했으면 학교 생활 좀 힘들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맨날 어떻게 밥도 했어? 혼자 먹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일단 항상 혼자인데 저쪽에서 내가 얼굴은 알고 있는 그 무리의 친구들이 다가올 때 있잖아. 그럴 때 괜히 막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하는 척하면서 막 뭔가 계산하는 척해. 막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가오지 마. 계산하는 척하고 막 되게 화난 척을 했어. 병재 우리 처음 봤을 때도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부러 좀 안녕하세요 위너 형이잖아. 근데 뭐 좀 과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게 설정인 줄 알았어. 아 그거는 니네 위너 친구들한테 그랬던 거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거고. 평상시에는 자격지심. 잘 나가니까 잘 나가고 뭐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꽃빈이하고 얼림빈이하고 환영의 박수! 진짜 이상하다. 윤기야 고생했으니까 뚱디 프렌드 한번 해. 뚱디 프렌드. 뚱가디 프렌드. 정말? 뚱가디 프렌드. 윤기 형이 너무 잘했으니까 이거 내가 영광인데. 앞으로 보고. 엉덩이 좀 딱딱. 이렇게. 와 딱딱. 짜르다. 잘했다. 윤기야. 윤기야 너 일로 잠깐만 와봐. 야 나 이제 이해했어. 왜 쇼트 트랙인지. 왜 쇼트트랙 안 했어? 나 진짜 나 윤기한 180 넘는 줄 알았거든. 아 진짜? 야 롱트트랙. 너 커 보인다. 너 우리 모임이구나. 맞아. 야 씨 내가 왜 이랬어. 진짜 몰랐네. 이수근 장신처럼 보여. 아 이수근 쇼트트랙을 잘 했을 것 같아. 수근이가. 우리 똑바디 브랜드 했으니까 이제 올림픽 끝나가 실감 나지? 아 완전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리고 심지어 뒤로 이게 얘들아 안녕 이거를 다 받아주시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올림픽이 다 선수들에게는 참가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대회는 또 우리 새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우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쇼트트랙 씬에서는 나이가 많은 되게 많은 편이라 마지막 올림픽? 은퇴를 준비하는 무대? 나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올림픽 중에서 제일 책임감도 크고 부담감이 컸던 올림픽이어서 조금 힘들었어. 힘들었던 거지. 나는 평창 때는 막내였는데
이제 베이징 때 주전으로 뛰게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 유빈이는 이번에 그러면 평창에서 올림픽 참가만 두 번째. 아라이는 세 번째고 윤기도 꽤 될 거. 세 번째. 세 번째. 어? 올림픽은 세 번째구나. 야, 니네 세 명 있으니까 운동선수 같지 않고 걸그룹 같다. 아, 얘들아 소개할게. 다 받아줘. 탤런트다, 탤런트. 근데 여기서 윤기가 제일 선배지, 그래도. 완전 선배지. 그러니까 나랑 6살 차이가 나고, 나랑 유빈이랑 6살 차이가 나. 진짜? 나니까. 그 사이네. 아, 띠동갑이구나. 띠동갑이야. 뭐 셔틀 때리고 심리도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배로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겠네. 받았어. 어떤 거 받았어? 진짜 배우기 어렵다는 특급 기술을 내가 전수 받았어. 특급 기술이 있어? 어떤 기술이야? 약간 윤기가 이제 아웃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윤기가 날 나가려고 해. 그럼 내가 보고 말도 안 되게 계속 막는 거야. 이렇게. 아, 길만. 근데 이제 코너 들어갈 때 막혔는데 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 가윤기 작전. 가윤기 작전. 근데 이번에는 뭐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부딪히, 우리 선수들이 조금만 부딪히거나 이러면 막 실격. 걱정되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규칙이 복잡한가? 난 그런 생각. 예전처럼 마음 푹 놓고 보지 못했고 아슬아슬하게 본 건 맞아. 지금 사실 우리가 보통 한국 선수들이 추월하는 걸 되게 잘하는데 추월자한테 되게 안 좋은 룰로 바뀌어서 그래서 추월하는 사람이 실격을 받을 확률이 되게 많아진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똑같은 얘인데 끝나고 났는데도 자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게 해고 와 이래야 되는데 야 잠깐 있어 봐봐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시합 전에 결승날까지. 시합 전에 우리도 좀 많이 조심을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도 나름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좀 적잖아 당황은 했어. 그치 그치. 나랑이는 윤기한테 어떤 돈 받았어? 나는 내가 세 번째 올림픽인데도 너무 떨리는 거야. 시합 전날에 이제 잠도 못 잘 정도로 떨려서 이제 윤기 오빠한테 나 너무 떨린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이제 털어놨는데 이제 나한테 해준 말이 너가 흔들리면 애들 전체가 무너진다. 너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림픽을 딱 탔는데 정말 경기가 잘 풀린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뒤에 윤기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날 나한테 똑같이 너무 떨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나는 그 마음을 아니까 뭘 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긴 끝났다고 나한테 이제 막 말하는 거냐고 얘기했는데 나도 이제 그때 좋은 말 해주면서 떨지 말라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져왔던 간에 우리는 안 매달릴 거거든. 전학 신청서 가져왔어? 아 가져왔지. 아, 경훈이 빈 자리. 아, 경훈이 고맙다. 가져왔던 간에 하고 매달린 거야. 언제 와? 오. 수근이한테 고! 수근아 받아! 아 이게 봐! 아 이게 봐! 야 근데 잘 보인다. 너 이렇게 너 가봐봐. 자 저를 돌아서. 가다가 밑에 보려고 해봐. 상대방송 이러고 있으면 안돼. 상대방송 이러고 있으면 안돼. 놀라지 않겠냐. 이게 작전이야. 작전. 이게 그 사람을 말리게 하려고 작전이야. 말리게 하는 그 사람이 약간 엄청 당황한 것 같아. 사람은. 그게 완전 그 사람이 좀 열받지 않아? 완전 그게 완전 포인트라. 얘 봐라? 하면서 뭐야 얘? 이제 이게 뭐야? 빨리 가, 앞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페이스를 끊어버리는.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손에 뭐 들고 타면 반칙이야? 볼 같은 거, 손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 반칙이야? 어디 나오냐는데 이렇게 잡아. 사이드 미러. 좋은. 근데 잠깐 뭐 장갑 외에는 안 되지. 안 되지. 안전상 문제로 그렇겠지. 헬멧을 달면 안 되나 이렇게? 헬멧 그것도 좋은데? 약간 고등학생 사이드 미러처럼 이렇게. 아니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다 그냥 대부분 99%가 다 이렇게 뒤로 본다든지 옆으로 살짝 느낌을 아는데 왜 윤기만 이렇게 다리 사이로 보는지. 아 이게 선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너네는 어떻게 봐? 나는 그래도 윤기보다는 키가 큰 편이라서 나는 이렇게 보려면 좀 시간이 맞아, 오래 신체적인 걸려. 게 있어. 오래 걸려서 나는 그냥 좀 사선으로 다 이렇게 숙이지 않고 나는 그 스케이트 색깔
날로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편이야. 살짝, 살짝만. 숙이지 않는 편이야. 아, 날. 날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맞아. 근데 윤기. 근데 알아, 우리는 항상 밑으로 보는 게 편하거든. 이게 편해. 얘네들은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숙이는데 이게 한참 가야 된다고. 쇼트트랙은 또 직선이 짧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이게 팍 봐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빨리 봐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밑으로 보는 게 나는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약간 농구할 때도 우리 선수랑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또 표정을 보면서 표정에도 느껴져. 얘가 추월을 할 표정인지 아니면 쫓아가서 할 표정인지 그런 것들도 좀 보이기 때문에 나는 다 보려고 하는 편이야. 잠깐 왜 그렇게 웃어? 대단한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니, 너무 너무 야 왜? 뽑아야? 윤기가 아니 우리 전학생인데 자꾸 무슨 얘기만 하면 나가가지고 여기 그냥 저기가 앉아 있을까? 아 난 그냥 저기 앉아 있을까? 아닌데 그래 영철이는 막 윤기가 머리에서 딱 저 졌구나. 그래 아니 유빈이보다 아람이가 유난히 더 많이 웃어. 윤기 얘기만 하면 이상한 거 보라 가지 마. 니네들 걱정이나 해. 지금 여자친구도 하나 없이 그 생각이 한 마디 딱 거들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손먹었어. 누구세요? 왜 자신 있게 안 들어와? 자신 있게 안 들어와. 야 슈퍼마리오다. 아 귀엽다. 오 하연수다. 오야. 오. 안녕. 하연수. 안녕 얘들아. 잠깐만 둘이 얼굴 크기에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야? 뭐야 진짜? 누가 잘못된 거야? 야 일부러 살을 찌우는 거야. 네가 나한테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얼굴은 좀 나와봐 그 책상 옆으로. 왜? 나와봐 보게. 나오면 더 뚱뚱해 보일까봐 지금 들어가 있잖아. 운동하자. 정우영 들어오는데 수근이가 조용하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거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정우영 몸 진짜 심각하다. 장기가 빠진 게 있니? 신체가 빠진 게 있니? 보약 잘못 먹은 초등학생 같은 거야. 아니 몸이 내가 독일 유학생 같은 얘기 들은 적 있어. 아침에 순복을 입고 오셨어요. 순복이야 스포츠밴드 맞아? 스포츠밴드가 꽃처럼 내려다보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고우영 선생님 만화 중에 바로 가루지기라고 있잖아요. 가루지기 같아? 가루지기? 그래 정수영 수근이보다 더 작지? 자 이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이제 장훈이 마음을 조금은 알겠고 해서 전화 걸은 윤정수야. 네가 왜 장훈이 마음을 알아? 왜? 형 결혼한 적 없잖아. 어떤 이별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 결혼까지 갔었지. 가상으로 이별을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씁쓸한데. 아 가상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아마추어들이 저런 얘기를 해. 어디서 이별을 논해? 그 이별이 이별이야? 그러면 네 이별은 어떤 이별이었니?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야, 우리도 대학생 왔다 갔다 했어. 야, 잠깐만, 네가 또 들지 않았어? 네, 얘가 2년 살았어. 나 2년 살았어. 너 얼마 살았어? 야, 후배로서 13년을 알다가 2년을 산 거야. 그럼 내가 훨씬 더 길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형, 얼굴 빨개져 보니까 이렇게 피 모은 엄지손가락 같아. 야, 야! 이렇게 피 모은 엄지손가락. 나랑 살찐 엄지. 자, 이제 나는 그렇다 치고 그래, 연수 소개 좀 듣자. 아, 어, 네. 연수 그래. 진짜 이쁘다. 고마워, 이철아. 어? 예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어, 예리? 레드벨벳 예리랑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개구리상. 아, 딱 맞다, 예리랑. 아, 거북이상. 개구리 된다. 내 얘기를 들어줘, 얘기다. 근데 어디서 찾아왔다고? 나는 생각보다 나이 좀 있고 해서 전하고 하연수라고 해. 안녕. 야! 너무 부러지네, 너무 부러지네. 수고생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고? 몇 살인데? 28. 28세? 와, 진짜. 여기서 그걸로 나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28. 언저리로 보이는데? 아, 그래? 왜? 근데 이제. 잘되지도 않겠다, 지금. 아니, 왜냐면. 아니, 연수야. 연수야, 니 몰랐는데 내가 연락했는데 학교 이름 바뀌었대. 딱 그 나이 그대로 보이고 이거로 이제 바뀌었대. 미안해 연수야, 여기가 원래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아니, 우리가 우리가 널 TV에서 많이 봤어.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동안으로 보려고 여기 보내다가 이 보라색 칠했네. 아니 동안이야, 동안은 보라인데. 외국 인형 같이 생겼다. 만화 같이. 생겼다. 그 러시아 인형 그야 뭐 안에 뚜껑 열면 계속 나오는 거지? 매트로시카? 어 그거 닮았어. 매트로시카 뚜껑 열면 계속 나오는 러시아 인형 있잖아.
피부가 인형 같다는 얘긴데. 아니 오늘 연수가 뭐. 일부러 정수영이랑 전화 오겠다고 막 했다며 비교되려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약간 말할 수 없는 비밀. 이거 좀 친구? 이거 좀 자꾸 만지지 말라니까 아까부터 자꾸 긴장돼. 와 나쁜 남자. 왜? 와 튕겨줘야 돼.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엄지손가락이야. 정수영 진짜 최근까지도 맹활약했었잖아. 예능계 블루칩으로 천생연분에서 나 완전 재밌게 봤었거든. 되게 그래. 예쁠 거 아니야? 진짜 예동아. 이상한 잔챙이들하고 있지 마. 넌 나랑 있을 때 가장 빛났었어. 신더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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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형 그런 걸 잊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유행어가 없어서 그래. 언제까지 왕년 왕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아니야 아니야. 너가 정수 오늘 갑자기 왜 온 줄 알아? 왜? 솔직하게 나한테 고맙다 인사하러 온 거지. 어? 왜? 내가 봤어. 왜? 정수가 일이 안 풀리다가 꿈에서 호동이 나타났대. 아,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린 거야. 네. 네 내 때문에 너 85% 너 빚 다 갚았다 그 기사 너 봤냐? 야. 형 그리고 빚을 다 갚았으면 다 갚고 85왜 15%를 남겨놔요 그걸 또? 아 그 사람들은 나한테 좀 늦게 줘도 된다 그래서 15%를요? 천천히 주는 거지. 야 그래도 고맙다고 자이? 너무 고맙지. 85% 장민이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받는 분들은 늘 이렇게 고맙게 받아주셔. 그럼. 그러면 또... 그럼 영화나 드라마처럼 진짜 집에 와서 빨간 거 그 딱지 막 붙여? 응, 그거 붙였었지. 진짜로? 우와, 완전 무섭겠다. 나는 처음에 누가 이제 문을 잡고 두들려가지고 나 그런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안 나갔어. 근데 갑자기 그럼 뭐 뜯지 뭐 하더니 씽! 씽!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아, 내가? 어! 근데 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문을 확 열었지. 왜 그러세요? 하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뭔가 관청에서 나온 공무원 느낌의 빗쟁이. 정장 입고 오세요? 약간 양복처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동네 주민 두 분 정도를 동행하에 구청이나 법원에서 나오신 분이 열쇠 수리공과 함께 열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조금 열었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르는 게 있는데 구청에서 나오면 주민. 아니 아니. 법원에서 나오면은 아니 법원에서 그 두 명 동행해야 돼. 그 경찰 입회랑 또 달라. 아 그래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 나 아는 형이 작은 사회야 항상. 아니 배워. 근데 형. 그래서 어쨌든 아 왜 그러시냐 얘기했더니 아 윤종 씨 지금 법원에서 일단은 이 송곳장에 날라와서 빨간 그 딱지를 몇 개를 좀 붙여야 된다라고 하더니 한 백 몇십 개를 붙여.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 딱지를 TV에 붙여. 그럼 그 TV 보면 안 돼? 아니, 그 TV는 볼 수 있어. 볼 수 있고 그 TV를 띄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딱지를 리모컨 있는 데다가 붙여놓은 거야. 리모컨 수신 받는 데다. 그래서 리모컨이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막상 이걸 뛰면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었어. 접어가지고 리모컨을 누르고. 딱지 함부로 뛰면 안 돼? 뛰면 안 되지. 아, 딱지를 뛰더라도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네, 그거를 분실하거나 없애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너 뭐 서로 누가 하나씩 더 알기 대회 하자는 거야?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 법원에서 이 집을 놓고 나가라. 그게 이제 경매라는 거잖아. 그걸 정확히 지시를 받고 나간 날이 내 생일이었던 거야. 아, 어떡해. 그러니까 생일날 난 그 집을 놓고 나갔는데 이삿짐을 딱 옮기고 나니까 후배가 형 그래도 이건 하셔야죠 하고 생일 케이크를 딱 꺼냈는데 너무 마음이 죽겠는 거야. 울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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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왔어. 그때 슬프지. 지금도 약간 울컥하네. 슬프다. 괜찮아. 진짜. 둘 다 비율이 정말 현실에서 보기 힘든 비율이다. 왜? 한 명은 9등신, 10등신이고 정수 근데 진짜 70 안 되지? 무슨 70이래 딱 보면 62, 3박 그래. 2, 61 수근이, 수근이보다 커 작아. 수근이가 네가 크지? 내가 64.7이라니까. 너 이름대로 가는 건지 알지? 너 수근이라서 자꾸 키가 수그러드는 거야. 정수는 정수리가 보이는 거야. 진짜 한번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생겨. 걸어오면서도 내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딱? 야, 자신 있으면 오라고요. 일로. 사람이 살면서 이런 거 몰라? 야, 너는 이길 것 같다. 우와, 자존심 상해. 아니, 너 포사에 너 키 몇 대 있어? 나는 진짜 165야. 나 64.7. 에이, 승훈이 더 많이 샀지. 승훈이가 커 보이는데. 제발. 잘 얘기해야 돼요. 제발. 야, 빨리. 내가 먼저 너한테 가볼까? 글로 와봐. 나 이승훈에 한 표. 에이, 승훈이 얼 크네. 아니 신발 벗으면 또 몰라. 아니, 벗어줘요. 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저분이. 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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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서지 말고 그냥 지나가 봐 이렇게. 아, 지나가. 손 예. 지나가 봐. 그냥 지나가. 나 이 가방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니까 좀 벗어야 돼. 나죠 나죠. 어. 아, 지나가. 놀고 있다 어. 놀고 있어. 지나가. 놀고 있다 어. 놀고 있어. 지나가. 놀고 있다 어. 놀고 있어. 형 프로필 바꿔야 돼 그러면. 야 그럼 네가 167 되나 보다. 아, 그런가? 네가 167인가 봐. 안 재봤어요 나. 너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볼까? 진짜 빠지 말고. 오늘 아예 그렇게 좀 빠지 말아봐. 나 이렇게 꼬였다며. 야 잠깐만. 얘 머리 엄청 띄웠잖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이만큼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형, 가까이 와. 야, 형. 자, 둘 다 서 있어봐. 뒤돌아서 서 있어봐. 뭐 하는 거야? 놀고 있어. 자, 자, 봐봐. 봐봐. 어깨가 수근이 올라가 있잖아. 야. 그럼 정수 형, 이미. 형 다리 길이보다 장훈이 형 팔 길이가 더 긴 거네? 그러겠다, 그러면. 이 형 안 통과. 왜냐, 지금. 정수, 잠깐만 불어 다 넣어서 짓을 텐데. 그래. 난 여기 뭉쳐있잖아. 내 팔보다 짧다고? 다리가? 어, 그냥 돼. 대범 되지. 내가 주먹 쥐었거든, 지금? 그렇지. 손. 와, 팔이 기네. 아이, 장훈이 팔이 더 기네. 아니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손이 팔만 네 개예요? 뭐가? 형, 누구나 무슨 거야, 이거? 형, 누구나 무섭는데, 지금? 아, 뭐야? 책상이야? 공부해! 우린 그렇게 쉬운 여자들이 아니야. 왜? 우리도 절차대로 입학할 거야. 어, 그래? 잠시만, 너 어떻게 돼? 또 막 제대로 절차가 있다고? 그럼. 승훈아, 내 픽은 너야. 야, 너 키가. 아니, 일어나지 마. 아니야. 서로 안 줘, 서로 안 줘. 아, 서로 안 줘. 아, 서로 안 줘. 장훈이만 일어날 수 있어. 알았어, 막 이렇게. 아, 못 일어나는 거야. 호동이까지 괜찮아. 호동이는 괜찮아. 수근이 형, 내가 줄게. 서로 불편해. 형, 요 다음번에 보면 호동이보다 크게 해. 아니, 거기까지 할게. 유진아, 어? 너 왜 일부러 키 낮추고 있어? 너 크잖아. 왜 짝대를 짚고 있니? 조용히 해줄래? 자, 내가 준비한 거 읽어줘. TMI 소개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자. 이름, 안효진, 가을이,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석까지. 아, 오늘 난이 특이하긴 하네. 아멘소라고 해놨어. 아멘소. 아멘소.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멤버들. 30초 자기 소개라고 했거든. 새로운 항목이야 이거는. 우진이 우리 리더부터 해볼게. 30초인 거지? 와우. 안녕, 나는 아이비의 리더 유진이야. 내 성은 아니고 나는 보다시피 키가 꽤나 커. 170이 넘거든. 한 172 정도 돼. 172 정도 되고 지금 굉장히 조용해서 약간 긴장되니까 한번 워킹을 해볼게. 지금 우리가 아이비 단체로 첫 출연해서 굉장히 긴장되거든? 그러니까 보고 있니? 우리가 오늘 되게 재밌게 해야 돼서 긴장이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오, 잘 부탁해. 31초. 31초. 자, 원영이. 자, 그럼 나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 자, 안녕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두 다 내 매력에 반해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짱원영이야. 짱원영. 근데 그때 기억나지? 지금 나 온 지가 처음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몇 번 왔지? 호동이도 나 좋다 그러고 희철이도 나 좋다 그래, 그래. 인기쟁이야. 아, 진짜 인기쟁이에서 내가 그때 좀 곤란했는데 오늘 내 목표는 너희들 다 나한테 반해버리게 만들 거야. 너희들 다 나한테 반해버리게 만들 거야. 호동아 이거 알지? 시작! 널스스틱 마카라요. 눈썹 한번 움직여주세요. 너는 내 눈썹을 좋아하고 호동이는 내 거울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게. 짱원영, 짱원영! 짱원영이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긴 하다. 느낌이 다르긴 하다. 느낌이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짱원영을 기억해, 수근아. 원영! 일어나지 말고. 자, 레이, 자, 긴장하고 있어, 지금. 실면조 하나 아니야. 어깨가, 레이는 어깨가 엄청 넓다. 레이. 자, 레이 자기소개 타임 시작! 안녕, 나는... 안녕, 나는... 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형님, 아이고, 이런 거 알겠어? 뒤에서 웃어서 기억을 그랬어, 내가. 네, 안녕. 호순이. 저, 안녕. 나는 일본에서 큐티 컨순이 레이야. 나는 랩이랑 보컬이랑 할 수 있는 완전 멋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얼굴이 동그래서 자꾸 동그란 것들 다 닮았다고 설 많이 들어. 그리고 막 저번에는 유진 언니가 나 도넛 닮았다고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어. 근데 아,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나는 원영이랑 리즈랑 동갑이고 우리 공포지야, 공포지. 세 명 공포지야. 94년생이어서 공포. 우리 얘기하면 안 되는 래퍼. 자, 다음 리즈. 안녕, 나는 아이브의 리즈야. 30초 끌려고 전진하는 거야? 나는 제주도에서 왔고. 어, 제주도에서 왔어? 안녕하십니까, 리즈유다. 이렇게 아영에 처음 나와신 뒤 너무 떨리고 하만 예쁘게 봐줬어, 예. 헌정쎄! 다음 가을이, 가을이 우리 선배 가을 누나. 어텀. 그래, 내가 해볼게. 나는 아이브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가을이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맏언니야. 21살. 21살이 맏언니. 그래서 애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애들은 사실 날 많이 놀려. 내가 팀에서 최단신이거든. 어? 키가 몇인데? 키가 한 164 정도 되는데. 164가 단신이라고? 저 단신이야. 우리 지금 레이가 169거든? 아, 진짜? 근데 단신주야. 가을아,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상한 거야. 그럼 자신 갖고 저기 164 지금 둘이. 아, 진짜로? 지금, 아니, 수근이랑 한번 키 재보면 안 돼? 그래. 수근이 형이랑 서봐. 저 지금 저거는 신발이. 신발이 약간 높은 걸 신었어, 여기 애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리 그러니까. 벗어야 되지 않나? 벗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둘 다 벗어. 아, 이 형 오늘 방송 신서 얘기를 많이 해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어? 야, 가을이 형! 야, 신났다! 뒤로 돌아봐! 자자자자! 수근이가 수근이가 훨씬 좋네. 나 그리고 66 정도 돼. 수근이 머리를 눌러봐. 수근이 나 머리를 눌렀어? 머리를 떴어. 머리를 떴어. 너무 울리더라고 여기. 저 있었네. 범수의 희망착공은 수근이. 어, 수근이. 너무 이유는 인간미라고. 이유는 사이즈 아니야? 인간미가 사이즈. 뭔데? 아니 근데 잠깐만, 느낌도 비슷해서 그런데 혹시 누가 더 커? 에이, 범수가 수근이 훨씬 더 크지. 범수 형이 더 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나 학교 다닐 때 평균 키였다. 갑자기 옛날 게 갑자기. 반편성하면 반편성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신성해 주는 건데. 그러면 범순호 그때 몇 번이었어? 60명 중에 33번, 35번, 뭐 28번. 아, 딱 평균이네. 이게 처음에 너무 발육이 빨라도 안 좋은가 봐. 그지, 장훈아. 어릴 때 크다가 그 다음부터 쭉 그냥 그 키로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 수근이도 초등학교 때 컸대. 40몇 번이었대. 40 뒤에도 안 그랬어. 근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다 커졌지. 그 뭐 수근이는 또 뭐 또 더 큰 게 있을지도 몰라. 어? 어? 마음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큰 거야. 얘는 키만 크대. 호동이 형, 호동이 형도 덩치만 커. 내 친구, 화내니까 화내니까 진짜 같잖아.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 진짜. 아 자꾸 유언비어 살포하면 안 돼. 난 장훈이. 와 장훈이. 장훈이 인기 많아. 장훈이 인기 많아. 너가 내 배 아래. 나래는 왜 장훈이가 좋아? 나 저렇게 큰 남자가 좋아. 나 저렇게 큰 남자가 좋아. 아 장훈이도 장훈이도. 장훈아, 아니 아니 왜냐면 나도 공하니까 주어 좀 말해주세요. 아, 주어를 얘기해야 돼? 키가 아, 키가. 주어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 뭘 자꾸 뭐야. 왜 저런 거 따르시는 거야? 아니 그건 뭐야 그건. 주어가 없으면 나도 질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나도 마음은 크니까. 아 그래? 손도 크고. 아 커? 아 그럼. 장훈이 오빠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본 적 있어? 두 번 정도 있어. 진짜. 남자로. 남자로.
진짜 자상하잖아.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저도 여자친구가 그러면 너처럼 2m였으면 좋겠나? 아니면 좀 작은 여자였으면 좋겠나? 야, 2m다! 2m요? 2m였으면 좋겠나? 굳이 그걸 꼭 선택을 해야 되나? 안 와. 아니, 같이 있는 적이 되게 많아. 아니, 둘은 만날 수가 없이 잘못하면 나를 받는다니까요. 나를 되게 많이 썼어. 상호 보완이 되면서, 커플이 되면 서로 보완이 되면서 좋은 커플 아니냐? 그 왜 그런 표현 있잖아. 한 품에 쏙 들어온다는. 장훈이 품에 쏙 들어가네.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되게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선택은 좀 나중에 할게. 음식이 그걸 투자했는데 괜찮겠어? 음식이야? 사다 먹어. 저런 남자는 내 꺾는 맛이 있어. 내가 진짜 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좋잖아. 네. 아니 우리는... 그러면 미선이는? 미선이는? 누구랑 하고 싶어? 누구랑 짝꿍 하고 싶어? 아 나? 응. 짝꿍. 우리 다 친구니까 상관없어. 난 뭐 난 영철이도 좋고 한명도 좋고 한 명만. 좀 전에 한명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이도 좋고 희철이도 좋고 하면 이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 희철이네. 그걸 내 얘기를 못 선택했잖아. 립밥 따는 거지, 립밥. 립밥이라도 이름이 거론된 게 어디야? 아, 그 미안하니까, 영철이한테 미안하니까. 영철이가 나 너무 애절하게 쳐다봤어. 남자친구랑 차에 타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접히잖아. 되게 불편해, 그거. 아, 정답이다. 미선이가 안 좋아. 차라리 설비가 안 좋아. 설비야, 너도 완전 공감하는 얘기야? 이거는 여자라면 다 공감할 맞아. 거야. 맞아. 공감하는 얘기야? 이거는 여자라면 다 공감할 맞아. 거야. 맞아. 여자라면 다 공감할 맞아. 거야? 아, 괜찮아. 장순이 오늘 처음 오셨죠? 맞아. 아, 괜찮아. 장순이 오늘 처음 오셨죠? 맞아. 저희 태국 마사지 와, 유명하다. 유명하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유명원이다, 유명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부위 없어? 남자들 머리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지 않아? 아니야, 남자들은 아하, 남자들은 그랬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그렇지, 이런 친구가 뭐 그랬었는데 여자를 이렇게 네. 안을 때, 에스커트 할 때 허리를 너무 이렇게 잡지 말고 그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나 혼자 해야 돼? 제가 미치겠죠? 혼자 해! 혼자 해! 이렇게 잡자 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리를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힘을 줘야 된다. 아, 그리고 백허그 할 때도 가끔씩 남자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거 아, 되게 싫어해.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돼. 어 진짜? 어 이렇게 하면 싫어해. 맞아. 싫어해.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이거는 부위가 애매해. 아, 봐봐, 내가 백허그 해볼게. 이렇게 나쁘진 않지. 나는 이렇게 괜찮아. 엘보에 걸리겠다. 엘보에 다 쫓겨. 엘보에 다 쫓겨.